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코어 근육들은 인체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몸통 중 특히 복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에서 동쪽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힘을 못 쓰는 건 둘째치고 기침만 해도 척추가 탈출하는 어이없는 부상을 당할 수 있죠. 오늘은 코어 운동에서 가장 유명한 플랭크를 응용한 여러 가지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올린 기초체력 시리즈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난이도별로 몇 가지만 추려서 보여드릴 텐데 몸통의 여러 면의 안정성을 두루두루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과 측면 두 파트로 나눌 것입니다. 후면은 저번에 업로드한 브릿지 운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트당 정 자세로 20회 2세트 가능한 선에서 동작을 선택하세요. 운동하는 과정에서 숨이 차오르고 갈비뼈 아랫부분 안쪽이 뻐근한 느낌이 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전면 플랭크 기본 자세는 팔을 어깨 밑으로 위치하고 다리는 곧게 펴줍니다. 팔과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주고 날개뼈는 벌려서 몸통에 견고하게 붙여주세요. 골반은 살짝 후방으로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몸의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동작은 닐링 살사 플랭크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기본 플랭크 자세를 잡고 살사 댄스를 추듯이 골반을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기본 자세 할 때 들어가는 그 텐션들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이번 동작은 닐링 로테이션 3포인트 플랭크입니다. 무릎을 대고 있는 플랭크에서 팔과 다리 중에 하나를 떼서 그 3점을 만들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왼다리, 그 다음은 오른다리, 그 다음은 오른팔, 다음은 왼팔. 몸통을 지면에서 3개의 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팔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입니다. 다음은 로테이팅 3포인트 플랭크입니다. 방금 했던 닐링 자세에서 다리를 편 상태로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팔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지면에서 하나씩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동작은 같지만 무릎을 뗌으로써 부하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이트 암 로테이팅 투 포인트 플랭크입니다. 이번에는 팔을 펴서 하는 플랭크 자세에서 버드독 같이 한 팔과 한 다리, 대각선으로 있는 왼팔과 오른다리, 오른팔과 왼다리 순으로 교차하면서 들어주는 운동입니다. 날개뼈나 골반은 기본 자세에 충실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펄른 트라이앵글 변형 자세입니다. 무너진 삼각형 자세를 만드는데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발을 바닥에 대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지면에서 발을 떨어뜨린 상태로 삼각형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변형 동작들로 더 많은 부위의 근육들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측면 플랭크 기본 자세는 날개뼈를 측면으로 벌리며 쭉 뻗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일직선상에 놓이게끔 중립 자세로 버텨주시는 겁니다. 이번 운동은 디폴디드 사이드 플랭크 암 서컴덕션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위에로 뻗어있는 팔을 돌리는데 처음에는 원을 작게 적응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크게 돌려봅니다. 팔이 돌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무게중심 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걸 버티면서 더 많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어깨의 가동성 또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플랭크 니턱입니다. 무릎을 대고 하는 사이드 플랭크에서 윗다리를 접어주는 그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접을 때 엉덩이가 앞으로 딸려 나가지 않게 골반은 중립을 지키면서 고관절만 정확하게 접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날개뼈도 계속해서 처지지 않도록, 딸려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이드 플랭크 로테이션 리칭입니다. 처음에 헷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꿈치를 접어서 바닥에 팔꿈치를 대었다가 천장으로 뻗어주는 동작을 연습을 해보시고, 이게 적응이 되면 팔을 길게 뻗어서 팔꿈치를 먼저 찍었다가 팔을 뻗으면서 몸을 회전시키는데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몸통이 돌아가되 기준이 되는 중심축은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레그 컨트롤 레터럴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피칭 훈련을 하듯이 다리와 팔을 동시에 몸의 중심 부분으로 끌고 오는데, 이때 몸의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 다리는 바닥을 쓸면서 무게를 분산해 주시면 됩니다. 몸통을 지지하고 있는 다리에 내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전근이 평소에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프로그 자세 같은, 개구리 자세 같은 동작들로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컨트롤 레터럴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방금 한 동작에서 다리를 끄는 동작을 없애고 팔꿈치와 발로만 지면을 지지하면서 방금 했던 동작들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이 측면으로 너무 돌아가지 않게 견뎌주시는 힘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전면과 후면으로 움직이는 운동에 비해 측면으로 버티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 측면으로 버티는 힘을 잘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운동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